전염력이 높은 감염병 중에 유독 20, 30대가 걸릴 확률이 높다는 이 질병, A형 간염. A형 바이러스가 간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 30일 정도 잠복기를 거쳐 발열, 근육통, 피로감 같은 초기 증상이 나타나다가 간 수치가 올라가면서 눈 흰자위가 노래지는 황달 발생. 심한 경우 콜라색 소변을 보기도 함. 거의 다 대부분 같고요. 그런데 이제 만성 간질환, B형 간염 복인자나 C형 간염 복인자, 음주로 인해서 좀 간 기능이 안 좋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악화될 위험성이 많으니까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렸을 때 A형 간염 예방접종을 필수로 받지 않나? 라는 방심은 금물. A형 간염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된 건 2015년. 예방접종했는지 긴가민가 하다면 검사를 통해 항체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음. 나는 맞았나? 20대는 A형 간염 항체 양성률, 즉 A형 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가장 낮음.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12.6%, 그 다음은 30대 31.8%, 40대 이후부터는 항체 양성률이 80%를 넘음. 20, 30대가 유독 A형 간염 항체가 없는 이유. 그러게 왜지?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서. 최근 20, 30대들은 깨끗한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라면서 감염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할 기회가 없었죠. A형 간염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 A형 간염 환자의 배변으로 오염된 흙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음. 여러 가지 개인 위생에 신경을 좀 써야 되고요. 예방접종을 해가지고 항체를 좀 형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8월 A형 간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적 있는 만큼 남은 여름철 건강관리도 화이팅! 화이팅!